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그 연주자들이 보면은 무대에 서면은 이제 좀 떨릴 수가 있잖아요. 예. 예.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무대 공포증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예,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. 예.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죠. 네. 무대에 서기 전에 떨리는 거고. 그래 가지고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걸어가는데 계속 그 가는 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차가 나를 치웠으면 저 차가 나를 치웠어요 뭐 이 정도로 네. 그랬다고 그러는데요. 누구나 그래요. 누구나 다 떨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바이올린 같은 이런 예체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전인교육적인 측면으로서 그 전인교육 인성과 관련해가지고 과도한 공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음악의 역할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그래서 비단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네. 또 그냥 취미로 배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네요. 네. 제가 그 루비님께 여쭤볼게요. 네. 왜 그러면은 무대에 가면은 떨린다고 생각을 하세요? 많은 연주자들이 준비를 이제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자기가 뭐 100%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에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본인의 문제인 거죠. 본인이 최선을 다했냐에 대해 가지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. 그냥 더 하면은 더 되겠지, 더 하면 더 되겠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이미 시간은 줬었고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인 거예요. 그 영화 네.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. 막 친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이봐 친구 뭐 딴 데 가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? 지금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거야.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 줬잖아요.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거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해가지고 불행하다라고 그러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일단은 뭐 태도로서 그만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너는 그만한 시간 내에서 시간 관리를 그만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고 그러니까 본인이다 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셔야죠. 그래서 다음번에는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네.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른 자세겠죠. 네 그렇죠. 네. 구독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.